반갑습니다. 헤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모델 출신 배우 이소민입니다. 제가 최근에 했던 드라마는 이번 생은 처음이라 해서 우수지 역을 맡았습니다. 야, 그럼 내가 어느 때인데 그런 구시대적이? 우리 수지는 성격이 좀 이랬던 것 같아요. 그 녀석 그렇게 안 봤나? 우수지라는 캐릭터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걸크러쉬 캐릭터이기도 했고. 진호야! 또 그 중에서 여린 모습이 있었어요. 그런 모습들이 좋게 느껴져서 하면서도 굉장히 즐거웠던 작품이었습니다. 아가리 충통을 날렸어. 아무래도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. 교수님이세요? 네. 제가 그때 24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그때 생각을 하면은 좀 부끄러운데요.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내면으로는 덜 성장하고 덜 성숙된 캐릭터였는데 너무 큰 후폭풍들이 있었어서 저도 그렇고 그때 생각하면은 가슴이 좀 아프기도 하고 아린 캐릭터예요. 여기 소공녀라는 작품이 개봉이 되는데요. 저는 거기서 미소 역을 맡았어요. 미소. 미소라는 캐릭터가 세상과는 조금 다른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요. 위스키와 그리고 담배예요. 난 너랑 이렇게 놀고 담배만 필 수 있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. 아이고, 그 사람 참 염치 없다, 야. 어립으로 담배값이 2천 원 올랐대요. 말도 안 돼. 월세를 좀 올려버리고. 포기한 게 집이에요. 저 집 뺄게요. 자신이 좋아하는 게 확실하고 또 그거를 지킬 줄 아는 멋있는 캐릭터고요. 나 좀 재워줄 수 있어? 도시아루사리를 보여준 아주 유니크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영화입니다.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여행 중인 거야. 고마워하자. 너무 좋았어요. 그러니까 왜? 진짜로. 진짜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게 또 연기를 하면서도 보이기도 하고 정말 좋아하는 배우입니다. 멋있게 나이 드는 거, 그게 제 꿈입니다. 요즘 소소한 행복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 거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나 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네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이렇게? 네. 미소. 영화를 더 재밌게 무비무비 무비. 무비. 무비.